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제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각종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범죄할 가능성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가 다시 그 병에 걸려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받는 자가 다시 그 가난에 처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그 죄에 다시 있기를 원하는 자 없습니다. 새가 나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그가 날아가든 말든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나의 머리를 둥지에 틀고 앉겠다고 하면 그거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시험이 많고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아는 친지로 통해서 가장 잘 아는 사이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모로 나에게 유혹하고 범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란 뜻이 뭔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위험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 무리는 항상 나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시험에는 시련의 뜻이 있습니다. 시련의 뜻이 있고 또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잡아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명령하신 그분과 아브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뇌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씨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을 때 칼을 들고 목을 땁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가 죽습니다. 그렇게 번제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따야 합니다. 배를 찢고 내장을 훑어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번제물이 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제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제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리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볼때 하나님은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속 두 번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게임에 하나님은
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련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시련을 비껴서 가는 그런 비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잘 이겨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하고 힘들게 하여 그 어떤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행동하였습니다.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상식에 벗어난 그러한 명령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반열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하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위하여 겪어야 하는 시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을 잘 감당하고 그 시련을 잘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는 유혹과 꾀임의 뜻이 있습니다. 유혹과 꾀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혹은 방해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있는 함정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그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에게는 들릴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색욕이었습니다. 여자를 돌같이 보아라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으니 심상치 않는 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이 있었고 그의 색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해 오는 색욕, 그 유혹을 잘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피하면 내가 새로운 곳에 간 그곳에 그 유혹이 안 오면 좋겠는데 그 유혹이 또 따라옵니다. 그 자리에 비꼈다고 해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혹을 잘 감당하고 견뎌 이겨 승리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팔아 돈을 가진 것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 땅값 얼마를 감추는 것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 감춘 돈을 두어두고 땅을 팔아 전부 드리는 것 같이 행동한 그것이 내 것을 가지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땅값 얼마를 띄어서 놓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한 것이 바로 그에게 큰 잘못이었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고 하니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신기루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신기루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신기루는 빛이 굴절하는 것을 통과하는 매질의 단단한 정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은 공기라도 고도와 온도에 따라 그 밀도가 틀리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굴절, 지면에서 더운 공기가 공중으로 오르게 되고 찬 공기는 지면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허상을 보는 것 같고 아닌 갑자기 어떤 도시가 눈앞에 드러지는 것 같고 또 오아샘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비루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만나면 저곳이 오아시스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모래에 의하여 데워진 뜨거운 공기층이 렌즈 구실을 하여 멀리서 보이는 빛을 굴절시켜서 신기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이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다가 견디지 못하여 죽는 물을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저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도 달려가도 오아시스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갈증하여 피곤 결국 사막에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신기루를 보고 가다가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사막 여행자들이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신기루는 뜨거운 모래 사막이나 열대 지방의 도로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기루는 빛의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의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빛은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에서 속도가 더 빠릅니다. 따라서 온도에 따라 밀도가 다른 두 공기의 경계면에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대기열이 복사되어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바로 앞에 다른 바다나 호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막을 지나던 여행자들은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신기루란 물체가 실체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되는 현상, 그 생기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모래를 퍼먹다가 죽게 되는 일까지 발생된다고 사막 여행자들은 한결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쫓는 자들 중에서
사막의 신기루에 속듯이 잘못된 것을 쫓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루 현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그림 하나를 보면 이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굴절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아스팔트 위에 갑자기 저 멀리 멀지 않은 그곳에 물이 있는 웅덩이가 있는 것을 가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곳을 갔지만은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냥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보면 계속 저곳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신기루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신기루 현상으로 빚어져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이 가까이 있는 실체같이 보여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 사막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또 도전해 옵니까? 어떻게 그 유혹을 잘 극복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그 유혹을 빗겨서 피난처를 찾아 가고 있습니까? 빗겨 가 보안들 그곳에 간 그곳에 다시 그 유혹은 계속 찾아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또 빗겨 가겠습니까? 그 유혹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비결.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똑같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든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아니하든 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먼저 내게 나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자신에게 신하게 해야 합니다. 노아는 술에 약한 자였습니다. 술에 약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한 가운데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가 결국 크나큰 실수를 한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정욕에 약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약함, 정욕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랬습니다. 후궁을 많이 둠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던 솔로몬이 그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시기심에 약한 자였습니다. 시기심에 약하여서 모세만 그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느냐 그러면서 도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에 약한 자였습니까? 나 가진 가운데 강인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나 이것이 약하지. 이러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유혹하는 자는 굶주린
우는 사자같이 강합니다. 나는 양같이 약합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자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사탄은 잘 알았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 창조주임을 사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빵을 구하는 것이 인간이었음도 잘 알았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진 예수님에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돌이 떡이 되도록 하여서 먹게 하라. 네 굶주린 창조를 40일 동안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네 창조를 채우라.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탄은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창조적 능력을 가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집합하여 능력을 행하여서 굶주린 창자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에 약한가를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유혹하는 자는 굶주려 우는 사자같이 강하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한 그 유혹하는 자, 꾀는 자, 사탄은 계속 점령해 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니 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러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내 대적 나를 유혹하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정권자들은 그 반대자들과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봉자가 된 나는 믿음의 방해자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하디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꾀임에 넘어지고 그 싸움에 패배하는 꼴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완전 무장하는 신앙에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일, 그걸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에 띠를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여 메어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라. 믿음이 없이는 악한 자의 화살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지고 오는 화살에 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하는 서서 진리의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괴기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악마의 괴기를 대적하여 그러하기 위하여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에 쏟아져 있는 그 잠길에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절규에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들에게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였다. 내 육신의 피곤함을 그냥 쓰러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선 기도하고 싶으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으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된 그 속에 있고 싶으나 내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여 쓰러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행동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는 자. 육신은 약하지만 마음은 강한 그대로 나서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한 것도 잘 아셨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도 잘 압니다. 사탄이 우리의 할수 있는 능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생각?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만이 기도로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길을 걷고, 다른 일을 하고, 또 나무 끊은 나무를 하고, 공무원은 공무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 학생은 공부하는 수업 중에서 그러한 일들,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냐고 하겠지만,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한 몫을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혹해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물질 공세로 옵니다. 물질을, 뇌물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그 물질 공세에 오는 것을 무엇 때문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눈 뜨고 있는 행동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쭈어뵙는 그러한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사물들과 진행되는 상황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 사물의 변화, 일어나는 상황, 이 모두를 보고 판단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 시대의 흐름과 변하는 상황들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잘볼줄 아는 자가 깨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일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급변하게 변화하여 가는 현 시대, 현실을 뒷전에 두고 안일한 자세로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기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마치 몽롱한 상태에서 잠꼬대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노아의 법이 199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뒤에는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서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국무가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잘 보아야 합니다. 1991년에 발효된 이 노아의 법, 이 노아의 법이 뭐인가? 그저 그냥 노아의 법이라 했으니 좋은 것인가 보다.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법이 무엇인지 알려지면 놀라운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알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이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7계명은 노아의 법을 언급하는 일곱 가지의 도덕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무드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노아에게 모든 인간을 위한 법을 주어져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이 법을 따르면 이 법에 어떠한 비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이교도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천국인 올람, 하와 위치를 보장받는다.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유대교를 신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끔 신봉자들은 브네이 노아, 즉 노아의 자녀들이라 불리며 유다교 집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법보다 먼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어진 법이 있었습니다. 후에 시나이 계시에서 시내산 계시 말입니다. 노아의 일곱 계명이 인류에 대해 주어졌고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어진 613개의 미츠벗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7계명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금지됨.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한다. 그게 노아의 법 제1계명입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적한다. 주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한다.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하여 참수형에 처한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참수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노아의 법에 의해 의존하여서 예수는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를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면 역시 목베어 죽이겠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목베어 죽이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계명,
근친 상간간이나 간음을 금지한다. 참 좋은 말이네요. 노아의 법두 번째, 근친 상간이나 간음은 금지된다. 인간은 성적 대상체가 아니고 쾌락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뭐참 좋은 말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법세 번째 계명은 살인을 금지한다. 뭐 10계명 하나면 되지 뭘 노아의 법을 또 따로 만들었는가 하겠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은 금지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와 창조 원리에 있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생명은 신성하다. 역시 느껴지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노아의 법 제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를 금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금한다. 참 놀라운 법인 것 같으면서도 노아의 법 일곱 가지를 따로 띄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목 베어 죽이려고.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자는 목 베어 죽이려고. 우리는 신을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신성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금지되고 또 신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 신의 말씀 역시 신성시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을 짓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별 짓는다. 네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노아의 법 제다섯 번째, 도적질을 금한다. 노아의 다섯 번째 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죠. 역시 십계명에서 도적질 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면 되지. 뭘또 따로 이렇게 거론하는지. 하여간 세상은 우리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뭐 좋은 말이죠. 도적질 하지 말라 하면 되지. 뭐 도적질 하지 말라 하면서 뭘 토를 이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우리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막 주워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여섯 번째 계명, 노아의 법 여섯 번째 계명을 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된다. 동물을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여간 동물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고기를 먹는 허락에 함께 노아에게 처음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냥 노아에게 고기를 먹게 한 것. 그런데 노아에게 고기를 먹게 한 그거. 노아의 법에서 다시 다루고 있네요. 일곱 번째 계명. 노아의 법 일곱 번째 계명. 인류의 정의의 법정을 세워 제6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다른 유용한 법과 관습도 법제화한다. 참, 이거 묘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법 7가지 중에 첫 번째, 우상숭배 금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된다. 두 번째, 근친상간의 간음 금지된다. 세 번째, 살인을 금지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의 말 역시 신성하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굽을 짓는 표라고 하며 다섯 번째 계명의 도적질을 금한다. 세상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살인은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된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등의 여섯 가지 계명. 이것을 인류는 정의의 법정에 세워 여섯 계명을 지키도록 한다. 그런데 다음 말이 다른 유용법과 관습도 법제화한다. 한 나라에 있는 그 법도 법제화한다. 그 나라의 법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노아의 7계명 중에 하나라도 위법하면 참수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다각 나라의 법도 인정을 하면서 노아의 법 여기에 7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참수형에 목을 베어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거 불경죄로 정하는데 참수형을 한다. 제1계명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금지되고 사람은 유일신만 믿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유일신과 기독교 개신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같은 하나님을 정하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했다 하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들 법은 토라에 언급되어 있으며 유대교에 따르면 613개의 미츠봇 명령서에 기록된 토라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 왔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의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있었습니다. 그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였는데, 노아의 7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다면 뭘 한다? 목베어 죽이라. 참수형에 처한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자, 예수 믿는 자를 지칭하여서 그들을 목베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목베기 위하여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단두대가 뭘 하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 노아의 법에 의하여서 사형받아 죽임을 당하여 목베임을 받아 죽여야 될이 일들 말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와 있든 아니었든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의 얘기로 치부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는 법은 언제 발효되어 진행될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가 되면 진행. 괴리칩이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666.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666과 같은 꼴이었습니다. 보면 분명히 666입니다. 괴리칩에 관하여서 이미 몇번 강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모든 것을 열가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들은 신기루를 만난 듯이 이상한 곳으로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탄식한 모습이 오늘 현실에, 현 시대에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탄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평안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결국 사망이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각성하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합니다. 누가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서의 완전 무장한, 전신 무장한
전신 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깨어있는 제가 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용서해 주실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